박관윤 씨도 대박나세요. 대박. 알겠습니다. 재미난 얘기 해드릴까요? 재미난 얘기? 예. 아, 순실이 얘기입니다. 순실이. 저희 집 사는 바로 근처에 국민은행 제가 가는 데가 있는데, 얼마 전에 한번 갔더니 기자들이 엄청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또 왜 그런가 그랬더니 순실이가 여기서 5억 찾아가는 은행이라고. 근데 그 건물이 또 순실 건물인 거예요. 그래서 그것도 막 짜증났는데, 제가 사는 곳이 603호인데 뉴스에도 나왔죠. 604호로 순실이가 이사 온 거예요. 바로 옆집으로. 나와서 뉴스에 나왔을 테니까요. 그 내가 만났으면 2단 옆차인데 독일에서 오자마자 바로 잡혀가서 집만 놔두고 그랬던 거예요. 그래서 한 20일 전에 이사했는데, 저는 몰랐는데 그 이사하는 걸 알고 제 와이프가 언론에 제보했잖아요. 이사하는 거. 그런데 언론에 와서 다 찍어갔습니다. 우리 와이프 멋있죠? 멋있어요. 뭘 그게 박수를 받으시게. <받은지. 웃음> 자, 마지막 곡 하고 저는 가겠습니다. 다 잘 되십시오. 네. 야, 어떤 노래 할까? 원래는 진짜 제가 마지막 곡은 이 팝송을 항상 즐겨버렸었는데, 요즘은 아직 그게 아니라 노래 안 부르겠습니다. 다른 노래, 제 노래 중에 어떤 노래 좋아하실려나? 너 죽을래? 아까 목 찢어지게 부른 노래가 해바라기인데 또 듣고 싶으세요? 아, 혹시 아까 레디코 들은 거 아니야 혹시? 못 견디게 그리운데 레디코 레디코 세상에 말 다 지우니 이 말 하나 남네요 레디비. 자, 박상민을 만들어준 노래가 있어요. 여러분께서 멀어져간 사람아. 이 노래 부르고 저는 빠지겠습니다. 좀 촌스럽지만 대한민국 화이팅! 여러분들 화이팅! 샤! 내년에 또 봐요. 깜짝이야. 내년에 또 오겠습니다.
마지막입니다. 또 뵙겠습니다.